간호사 국가고시 합격을 위한 대방 열림만에 차별화된 최신 출제 경향 완벽 반영 강의 경력 20년 이상 전문 베테랑 교수팀 실제 출제 경향 위주의 단계별 맞춤 교재 대방 열림과 함께한다면 합격할 수 있습니다. 유사상호를 주의하세요. 대방 열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간호사 국가고시 대비 성인 간호학을 맡고 있는 우정아입니다. 여러분들 성인 간호학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어렵다. 그 다음에 시험 문제도 왜 이렇게 많냐. 그쵸? 그 다음에 또 하나 받는 질문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뭐 이런 질문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다른 과목들 중에서도 성인 간호학 공부를 조금 어렵게 그렇죠. 힘든 과목이라고 생각하시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아마 그 꽈락하는 과목 중에 성인 간호학이 제법 또 많이 들어가 있죠. 그때 출제 년도의 성향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성인 간호학 꽈락하시는 분들도 제법 있어요. 그런데 성인 간호학은 일단 문제가 많은 게 어려울 수도 있지만 장점일 수도 있거든요. 좀 많이 틀려도 평균 점수는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성인은 다른 과목하고도 같이 연결들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성인 간호학하고 가장 공통점이 많은 것들이 기본 간호학, 그다음에 감염 관리 이런 부분들은 간호 관리학, 그다음에 모성, 아송 이런 과목들하고도 겹치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성인 간호학에서 뭐 기본 다지기를 해 놓으면 다른 과목 공부할 때도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자, 성인 간호학은 4시간으로 조정을 했어요. 도저히 3시간 곱하기 6주? 여러분 학교에서 성인 간호학을 몇 년 공부했는데 그쵸? 그래서 24시간으로 일단 1시간을 더 세팅을 해서 일단은 24시간으로 맞춰서 여러분들한테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자, 문제집하고 핵심 요약집을 보면 아동간호학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비슷합니다. 기출문제와 그 다음에 관련된 개념 문제들로 먼저 문제집에는 정리가 되어 있고요. 핵심 요약집은 그 성인간호학의 중요 개념과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면 어때요? 페이지 되게 두껍죠? 최대한으로 요약, 압축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요. 또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성인 간호학은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중요한 거는 외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핵심적인 내용들을 반드시 외우고 문제를 풀어야지 문제만 푼다고 해서 절대 되는 게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이 이제 시간이 아직은 좀 있으니까 아 이렇게 공부하면 되겠지라고 하셨던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내용이 국가고시 보는 12월 1월에 그때까지 남아 있을까요? 예전에 학원에서 수업은 두 달 동안에는 진짜 핵심 개념만 공부했어요. 문제 안 풀고 이론만 열심히. 그 다음에 공부했던 친구들을 이제 겨울에 보잖아요. 그럼 선생님 왜 이렇게 새롭나요? 막 이러거든요. 왜? 그 사이를 다 까먹은 거죠.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기본 개념, 그렇죠? 생각보다 문제가 그렇게 성인은 많지가 많이 이렇게 해놓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거 하다 보면 핵심 요약을 못해요. 그렇죠? 그래서 요약을 기본으로 하고 그 다음에 관련된 문제는 간단하게 풀어보는 형태로 진행을 할 것입니다. 자,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네이버 카페에 질문을 올리셔도 되고요. 인강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학원 홈페이지에 질문방에 글을 올려주시면 빠른 시간 안에 댓글을 달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복습이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 번 반복해서 읽고 요약은 해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시간 나는 대로 그렇죠? 정리를 해서 자꾸 보고 하고 그 다음에 현재 재학 중인 친구들은 어때요? 2학기 들어가면 모의고사 굉장히 많이 보죠. 국시 대비 모의고사들을 막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 한 만큼 그 점수가 올라가는 거를 여러분들이 바로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하고 수동적인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챕터 1의 면역 신체 손상이죠. 그러면 1번은 이제 피부 통합성 문제를 먼저 정리를 해 보았는데요. 문제부터 먼저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요.
여기 문제에서는 알레르기와 관련된 검사를 물어보는 거죠. 자, 피부계 진단 검사를 봐보세요. 도말은 KOH, 염화칼륨이죠. 그 다음에 챙크 도말, 옴 검사가 있죠. 그래서 염화칼륨 검사는 진균류를 파악하는 검사고요. 챙크 도마는 수포성 장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수포성 장애라는 건 뭘 말하냐면 대상포진 같은 거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옴이죠. 옴을 확인하는 게 옴 검사 어렵지 않죠. 우드 램프예요. 자, 자외선을 반사시키는 수은 램프를 조여서 확인하는 방법이고요. 그래서 감염, 진균 감염. 첩포는 첫 번째 땡 별표. 접촉할 때 부딪히면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물질을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접촉하면 알레르기, 접촉성 알레르긴 피부염을 진단할 때 봐 좋은 게 첩포 검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생검하는 방법들이 있게 되죠. 그러면 1번을 보세요. 알레르기 유발 확인, 또 접촉성 알레르기 피부염 진단 시 하는 검사 바로 쉽게 나올 수 있죠. 답은 첩포 검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보세요. 2번 문제를 보면 성인은 예전과 지금 성인의 문제 특성을 보면 그 문제, 그 질환에 대한 특성, 증상들을 문제를 해놓고, 그쵸? 거기에 대한 간호중재를 찾으라고 하는 문제들이 많죠.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정의, 그 다음에 증상, 중재들을 물어보는 문제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2번에 왼쪽 옆구리에 통증이 있는데 중요한 핵심 단어가 뭐죠? 수포가 있는 발진이 띠로 일렬로 생겨요. 뭐예요? 대상포진 같은 경우들이 신경을 따라서 쭉 띠가 만들어지면서 그쪽 부분으로 통증이 생기는 게 대상포진이죠. 자, 일단 대상포진이에요. 그러면 자, 요약집 보세요. 자, 대상포진의 정의를 보면 원인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별표. 바리셀라 조스터 바이러스, 잠복기의 수두가 잠복되어 있다가 면역이 떨어지면 재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바리셀라 조스터 바이러스. 그래서 대상포진의 원인균이 무엇인가는 항상 나오는 문제라는 거죠.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뭐 50세 이후 이런 거보다 수두가 잠복하고 있다가 면역이 떨어지면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면역 기능 저하, 이거는 좀 외우실 필요가 있죠. 증상. 자, 신경절을 따라요. 그러니까 아까 붉은 발진이 생기는데 그게 띠 모양을 이루면서 신경절을 따라 쭉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땡 별표. 신경절 기억하시고 양쪽에 생기는 게 아니 한쪽으로만 생겨요. 그래서 일측성 수포성 발진 빨갛게 생기면서 통증을 유발하는 거죠. 근데 그 통증은 여러분 심하다는 건 아시죠? 물론 통증을 겪는 분들에 따라서 틀리긴 하는데 저희 집에 있는 남편도 대상포진에 걸렸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참을만 하다. 근데 저희 가족 중에 또 다른 분이 대상포진에 걸렸는데 거의 아파갖고요. 병원에 입원하시는 분도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통증이 그냥 심하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염증이 아까 한쪽에만 생긴다 그랬죠. 수포도. 그래서 일측성. 이게 항상 시험 문제. 그 다음에 뭐 신경을 따라 띠 모양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바이러스 검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챙크 도말 검사, 바이러스 도말 검사. 자, 치료 및 간호 중재는 머스트로 갑니다. 자, 염증이에요. 그럼 여러분, 항염제가 뭐죠? 스테로이드죠. 코르티코스테로이드가 항염제죠. 그러니까 기본으로 항염제가 투여가 되겠구나. 그다음에 원인균이 바이러스죠. 조스터 바이러스죠. 그렇기 때문에 약은 항바이러스 제제, 항생제가 아닌 항바이러스 제제들이 투여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사이클로비어가 투여가 돼야 되고요. 되게 가렵고 아프죠. 가려우면 어때요? 항히스타민제가 투여가 되었죠. 히스타민이 분비가 되다 보니까 되게 가려워요. 항히스타민제가 투여가 되고요. 아프니까 심한 통증이니까 진통제가 투여가 되겠죠. 그 다음에 수포가 잡혀 그렇기 때문에 수렴성 수포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고 전염 예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손 씻기 이 정도만 외우셔도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만 외워도 어떤 분이 그러세요. 이 정도가 아니라 다 외워야 되고 다 형광펜이래. 그렇죠? 그치만 가장 핵심들 최소한 요약해놓은 게 이 정도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요. 이 내용을 문제랑 연결을 시켜볼게요. 그러면 2번 문제는 대상포진을 물어보는 거다라는 정도는 바로 아셔야 되고 그 핵심들이 심하다, 통증 심하다,
수포가 있는데 띠처럼 일렬로 생긴다? 그럼 아, 신경절을 타라서 얘가 발생하는구나. 아, 이런 질환이 뭐지? 대상포진이구나 라고 보셔야 되고요. 1번 양측성 수포가 아니죠. 일측성, 한쪽에만 보인다 그랬죠? 양측성을 일측성으로 바꾸고, 일측성 수포성 발전과 통증이죠. 그 다음에 스테로이드를 복용하는 건 맞아요. 근데 장기간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스테로이드에 장기간 스테로이드를 복용하면 무슨 단점이 있죠? 무슨 단점? 염증이 있는 거를 얘가 숨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항염 효과를 은폐해버리죠. 오랫동안 써버려요. 염증이 있는데도 약을 계속 쓰다 보니까 염증을 덮어버려요. 그렇죠?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스테로이드를 복용한다는 건 맞는데, 그렇죠? 장기간은 아니라는 거. 장기간 이 말 들어서 틀린 거고, 원인은 바스텔라 조스터 바이러스다. 맞죠? 그 다음에 증상을 완화하기에 항생제 틀린 거죠. 항바이러스 제제가 투여가 돼야 되고요. 발진 부위의 원수포가 아니라 아까 수렴성 수포라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틀린 거죠. 또 여러분, 가려워요. 가려운데 온수포 하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가려울 때는 온수포를, 가려운데 온수포를 하면 더 가려워요. 그죠? 그때는 차가운 거, 미지근한 거, 이런 대우를 해주고, 지금처럼 요약집에 있는 것처럼 수렴성 수포를 제공한다. 이렇게 바꾸셔야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3번. 근데 하나하나가 다 문제가 돼, 답이 될 수 있으니까 꼼꼼해서 보시면 되고요. 자, 3번 보세요. 자, 대상포진이라고 이미 문제가 들었어. 그럼 여기서 문제에서 키포인트는 뭐지? 왼쪽이라는 거야. 그쵸? 왼쪽에 대상포진이야. 그럼 여기도 똑같은 말 나오죠. 장기간 스테로이드를 복용해라? 틀린 거죠? 어떻게 고쳐야 돼요? 단기간 스테로이드를 복용합시다. 치료를 위해 항생제를 투여할 거예요? 틀린 거죠? 항바이러스 제제를 투여할 거예요. 감기 걸린 남편과는 접촉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대상포진이 면역이 떨어진 사람들에게 더 나타난다는 거기 때문에 감기 걸린 사람하고는 접촉하면 안 좋겠죠. 답은 3번이고요. 수포가 오른쪽 허리에도 나타날 거래요. 얘는 틀린 거지. 왜요? 왼쪽에 포진이 생겼잖아. 일측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왼쪽이 계속 생기는 거죠. 오른쪽으로 얘가 전이가 되고 전파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수포는 터트리고 건조시켜 말려야 돼요? 아니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4번. 피부에게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암이 뭐죠? 그냥 피부암이죠. 편편상비세포암. 자, 피부암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약집 볼게요. 피부암을 이야기하는데 말 그대로 피부에 생기는 암이야. 그러면 위험 요인에서 가장 많은 게 뭐냐면 자외선의 노출이 핵심 단어예요. 햇볕에 너무 많이 노출된다는 거. 보세요. 야외에서 일하는 직원 햇빛에 많이 노출되겠죠. 그렇죠? 요즘같이 뜨거운 날에 하는 거는 어렵죠. 그래서 자외선의 노출은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편편상비세포암이 그래도 피부암에서 가장 많은 상비세포의 암이 생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태양빛이 강하게 쪼였을 때 외피 손상에서, 외피에서 생기는 암이 피부암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뭐 얼굴, 입술, 손 이런 거는 신경 안 써도 돼요. 일단 햇빛에 노출이 많이 된다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 그러면 예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햇빛에 쪼이는 걸 피해야 되겠죠. 오랫동안 뭐 강한 자외선을 받는다 이런 거. 그래서 자외선으로부터 피부의 보호가 가장 핵심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 피부 보호가 뭐냐? 별표, 첫 번째 거 별표해야 되겠죠. 자, 불투명한 옷, 양산, 모자, 보조기구 써야 되고요. 자외선 차단제를 반드시 쓰라는 거죠. 요즘 날씨 같은 경우도 보면 자외선이 되게 뜨겁잖아요. 그렇죠? 보시면 됩니다. 자, 피부 병변 예방에서 영양을 잘 섭취해라, 자가검진해라 이런 거는 그냥 흐름으로 3번 읽고 끝 하셔도 되는데, 자외선에 노출된다, 자외선으로부터 피부 보호, 편편사피세포암이 많다, 요 정도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4번 보세요. 편편사피세포암에 걸릴 위험이 가장 높은 거, 높은 사람 4번. 프로골퍼 선수들은 무조건 햇빛에 나가서 골프 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하게 새까만 그을린 피부들이 많이 있잖아요. 노출되기 쉽죠. 4번입니다. 자, 5번입니다. 자, 5번은 욕창 문제와 관련되어 있고요. 먼저 요약지. 자, 아무래도 욕창은 어떤 환자한테 많이 생기죠? 베드리든 환자, 누워있는 와상 환자들한테 욕창들이 많이 생기죠. 또 특히 뼈가 돌출되어 있는 사람들한테 많이 생기는데, 자, 욕창이 1, 2, 3, 4, 4단계 구별, 이거는 기본으로 갖고 갑니다. 머스트입니다. 자, 욕창은요, 기본 간호학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다룰 겁니다. 여기는 정의만 일단 보죠. 1단계는 피부 손상 없어요. 그냥 홍발, 좀 빨개져 있는 거. 2단계는 중요한 건 뭐예요? 수포가 잡힌다는 거죠. 3단계는 표피, 진피를 다 입는 손상이 있으면서 근막 이하 침범은 없다라는 거. 4단계는 거기까지도 건이나 관절란까지도 침범하는 4단계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요, 가장 기본적인 이 욕창의 기본 문제는 상황을 쫙 풀어놓고 몇 단계냐. 그 다음 문제는 이거에, 이 단계에 따른 치료 방법이 뭐냐? 기본에서 보시면 또 그거에 대한 드레싱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자, 그럼 5번 볼게요. 80세 여성 환자니까 표피가 얇은 노인이에요. 욕창 생기기 더 쉽죠. 엉덩이 부위에 욕창이 있어요. 관찰했는데 멍이 있고 피하 조직은 보여요. 근육이나 건은 노출되지 않았어. 자, 그러면 몇 단계? 근육이나 건에 노출되면 4단계죠. 그쵸? 근데 근육이나 건에 노출은 되지 않았어. 그러면 뭐지? 3단계요. 그래서 봐보세요. 상처가 멍 있어. 그러면 표피죠. 피하 조직까지 육안으로 관찰이 돼요. 멍이 있으면서. 그러니까 표피, 진피까지 손상이 된 상태고, 그렇지만 근육이나 건은 노출되지 않았기에, 근육이나 건으로 노출하면 4단계라 그랬죠. 근데 거기에는 안 갔어. 그러니까 3단계로 답을 유추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답은 3번입니다. 다음에 6번 문제부터는 화상입니다. 자, 요약집. 화상의 병태 생리는 여러 가지로 나타나게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수분과 전해질의 이동. 이 부분은 머스트로 갑니다. 자, 일단 화상을 입으면 혈관이 수축하고 그 부분이 이완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모세혈관 투과성이 증가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몰리죠. 투과성이 높아지니까 뭐죠? 수포가 잡히고 부종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혈량성 쇼크, 핍뇨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또 우리가 세포가 파괴된다 그래요. 그러면 세포 안에는 어떤, 이게 세포예요. 자, 세포 아니야. 세포에는 어떤 전해질이 많이 있죠? 세포 안에. 세포 안은 K가 많이 있고요. 세포 바깥에는 나트륨이 많이 있어요. 그쵸? 근데 세포가 손상이 되네? 그러면 K가 밖으로 빠져나와. 얘가 세포 손상이 됐으니까. 그럼 밖에 있던 NA가 안으로 들어가기 쉽겠죠? 그러면 화상을 입고 피부 손상이 일었어. 그럼 K가 어떻게 돼? 얘가 세포고 얘가 혈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K가 다 빠져나오니까 K는 떨어지는 적칼륨 혈중. 그 다음에 밖에는 혈관에는 나트륨이 많았는데 세포가 파괴가 돼서 이 나트륨이 이로 다 들어가, 세포 안으로 들어가 버린단 말이야. 그러면 나트륨은 떨어지게 되죠. 응? 자, 그래서 여기도 보세요. 아, 아니다. K가 이쪽으로 빠져나오니까 K가 있는데 여기도 상대적으로, 아, 제가 잠깐. 자, 여기가 K가 있는데 이쪽으로 빠져나오니까, 이쪽으로는 K가 많이 나오니까 K가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여기 있던 K가 이쪽으로 합류가 되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 있는 나트륨 이 안으로 들어가니까 여기는 나트륨이 떨어지게 되는 거고. 그렇죠? 가지고 있는 거보다. 그래서 화상을 입고 피부 손상이 있게 되면, 자, 여기서 고칼륨 혈중 동그라미. 그 다음에 세포 내로 나트륨이 들어가니까 저나트륨 혈증. 그래서 고칼륨 혈증, 저나트륨 혈증, 이걸 기억해야 되겠죠. 다음, 손상 후 처음 12시간 이내에 가장 흔히 일어나는 게 수분하고 전해질들이 막 이동이 돼. 피부 손상이 일어나서. 그래서 하루 정도, 하루 반 정도 지속이 됩니다. 또 하나, 마지막 땡 별표.
좁은 3도보다, 3도 화상보다 넓은 2도가 더 위험한 이유가 화상 범위가 훨씬 넓다라는 거야. 자, 심하지는 3도가 더 심한 거죠. 화상 깊이가. 그렇지만 부위가 2도가 2도면서 넓게 펼쳐져 있기 때문에 피부에 지금처럼 수분 전해질 이동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2도 화상이 더 위험하다고요. 환자한테는. 넓은 2도 화상. 아셨죠? 그 다음에 체액이 수분과 전해질이 이동했어. 그래서 아까 24에서 36시간 딱 빠르게 일어나다가 그 시간이 일어나면, 지나면 손상이 입으면 아까 모세혈관 투과성이 증가가 된다 그랬죠. 다시 얘가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다시 소변량 증가되는 거고 심장 기능도 변화하게 되고 그다음에 질식제 연기 열로 인한 호흡기 손상이요. 자, 그래서 이 네 번째 행도 별표. 자, 호흡기 손상이 있기 때문에 폐부전, 호흡부전 일어나게 되죠. 점막 부종에 있어서 상기도 폐쇄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호흡기 손상을 의미하는 증상에서 이건 읽어보면 전부 아 호흡기 쪽으로 뭔가 열이나 열을 받아갖고 이런 쪽으로 손상이 있으면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겠구나라는 걸 보실 수 있겠죠. 다행히 피부 통합성 변화 일어나게 되고 면역 기능 떨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쿨렌 얼서죠 위장관 미란 별표 하세요. 자,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죠. 피부가 화상을 입게 되면. 그래서 자, 점액 생산도 감소되고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으로 위액 분비는 증가하게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쇼크, 저혈상성 쇼크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로 위장관계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장관계로 가는 혈액 공급들이 잘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쿨링 얼서, 위장관 미란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화상이 있을 때 쿨링 얼서 있다라는 걸 조금 기억을 해 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상의 법칙, 구분의 법칙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머리와 목, 몸통, 머리, 목은 9%, 몸통 앞은 18%, 몸통 뒤도 18%, 상지 각각 9%예요. 그 다음에 하지는 각각 18%. 회원부는 1%를 해서 화상 범위를 축적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화상의 깊이는 부분 화상과 전신 화상 나눠지는데 1도, 자, 표피 손상 없어요. 창백한 정도, 통증 있어요. 2도는 물집이 잡히게 되죠. 그 다음에 통증 심하고 3도는 손상들이 다 오면서 무통, 감각을 느끼지 못하죠. 너무 심하면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치료 및 간호 중재를 보면 자, 이 순서로 이루어지죠. 병원 이송 전 응급 처치, 그 다음에 응급 처치하고 응급기를 거치고 그 다음 급성기, 재활기 이렇게 되어지는데 자, 응급 처치 봐보세요. 화상 부위가 있으면 제일 먼저 따뜻한 찬물에 담그게 되죠. 그렇죠? 일단 시원한 물에다 담근 다음에 그 이유는 통증 완화, 그 다음에 아까 모세혈관 투과성이 증가가 되면서 부종이 생긴다 그랬죠. 그걸 막기 위해서 찬물에 담궈야 되고 그다음에 얼음 적용 시에 갑작스런 혈관 수축되고 심한 체액 이동이 되기 때문에 얼음물에는 담지 말라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우리가 부엌에서 여자들 부엌하다가 화상 많이 입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찬물에 갖다 먼저 대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는 그냥 보셔도 되고 호흡기 손상이 있게 되면 어때요? 기도 유지부터 먼저 하시는 건 우선순위인 거죠. 그 다음에 응급기 보세요. 첫 번째 땡 별표, 기도와 호흡을 적절하게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수액 공급하고 화상 부위가 어떤지 이런 것도 확인을 해야 되고요. 화상으로 인한 쇼크가 발생하게 되죠. 왜요? 수분 전해질 바 이동이 있다 보니까 저혈량 속 쇼크 아까 발생한다 그랬죠. 거기에 대한 치료들이 이루어져야 되죠. 대표적인 게 뭐예요? 수액 치료 등이 이루어져야 돼요. IV 요법들이 이루어져야 되고 통증 관리해야 되고 그다음에 화상 부위를 높게 해요, 낮게 해요? 화상 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한다 별표 하셔야 되죠. 그다음에 급성기죠. 감염, 피부 손상이 있기 때문에 감염 예방, 그다음에 적절한 영양 유지, 기도 개방 해 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경축 일어나죠. 화장 일어난 부위에. 그래서 기능적 자세를 이용을 하도록 하는 게 좋고, 우리 화상 환자들의 그 침상에서 그 침상의 이불이 그 화상부에 닿지 않도록 사용하는 도구가 뭐였죠? 혹시 아시는 분들? 크레들, 그렇죠? 이거는 또 기본에서도 나올 건데, 크레들을 사용해서 화상 부위에 환자 이불 옷들이 직접적으로 닿지 않도록 크레들을 사용해서 피부들을 보호하셔야 되는 거죠. 자, 청결 유지해야 되고, 그 다음에 변연 절제술이 뭐죠? 죽은 조직 긁어내는 거. 죽은 조직이나 괴사 조직이 있으면 긁어내는 변연 절제술, 드레싱을 통해서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재활 기여. 자, 경축 예방이 가장 우선, 우선은 아니지만 경축 예방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게 체위 유지해야 되죠. 그 다음에 부목으로 교정하고, 운동하고 조기 이상하고, 치료적 체위를 또 만들어야 되죠. 자, 반자위를 취하거나 머리를 댄 채로 장시간 침상 안정하는 거는 경축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 부목 고정해야 되고요. 관절 가동 운동 해야 되고, 독립성 증진, 반응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정도로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6번 볼게요. 화상 범위 계산하는 라인, 구애 법칙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얼굴과 목이네. 그러면 몇 프로죠? 9. 다음에 양쪽 팔이야. 그러니까 한쪽 팔이 아까 상지가 각각 9%라고 했죠. 근데 양쪽 팔이야. 그러니까 얘는 18. 근데 다리 하나가 18이었죠. 그렇죠? 근데 얘는 양쪽 팔과 다리니까 양쪽 다리니까 36인 거지. 18 더하기 18. 이해돼요? 그래서 하면 얼마야? 63%가 되는 거예요. 답은 그래서 5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자, 목과 가슴 부위의 2도 화상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핵심 단어는 물론 2도기도 하지만 중요한 게 뭐야? 목하고 가슴이야. 그쵸? 그랬을 때 우선적으로 내릴 수 있는 진단 2번이죠. 기도 확보가 먼저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목이하고 목이니까 어때요? 점막이 부어 오를 거 아니에요. 점막 부종과 의한 기도 유지 불능. 왜냐하면 목하고 가슴에 화상을 입었을 경우에는 가장 먼저 기도에 이 열이 침범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도 확보가 가장 우선적으로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간호 진단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8번. 체표면 30% 이상 화상을 입었대요. 자, 화상을 입었어. 근데 문제를 보세요. 기도를 이미 확보했네. 그죠? 그 다음에 적용할 수 있는 간호가 뭐냐는 거지. 이미 기도를 확보했어. 숨을 쉬게 해놨어. 그 다음에. 그렇죠. 화상으로 인해서 아까 저혈량성 쇼크가 발생한다 그랬죠? 그래서 쇼크 예방 간호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일반적으로는 체표면 15% 이상 화상이 발생하면 바로 IV부터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30% 이상이기 때문에 일단 기도 먼저 확보한 다음에 그 다음은 바로 수액 공급이에요. 그래서 처방된 수액과 전해질 용액을 투여하셔야 되죠. 답은 5번. 자, 4번입니다. 자, 4번은요. 먼저 요약집부터 보세요. 파크랜드 공식을 이용을 합니다. 자, 환자의 체중으로 계산을 하는데, 아직 파크랜드 이거는 극시의 기출 문제는 아닌데 나올 가능성도 굉장히 높거든요. 자, 보시면 계산 방법이에요. 자, 화상 후 첫 24시간 동안 수액 보충량은 4cc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트만 용액이라고 써 있잖아요. 자, 하트만 용액은 보통 우리가 영어로 하면 어떤 용액이죠? 락테이트 링거 솔루션이라고 이야기하죠. 자, 그런 경우에는 자, 단백질이 세포 내로 막 빠져 들어오게 됩니다. 부종 생기면서. 자, 그래서 이제 추가적인 부종이 계속 피부가 손상이 되면 단백질이 빠져 나와요. 그래서 추가적인 손상이 있기 때문에 하트만 솔루션이 들어가게 되는데, 자, 하트만 용액 곱하기 체중 곱하기 화상을 입은 총 체표 면적이라 그래서 아까 몇 퍼센트 25% 30% 나오잖아요. 그거를 곱하면 됩니다. 그래서 첫 8시간은 총량의 2분의 1. 그 다음에 이 24시간을 3개로 나눈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2분의 1. 그 다음에는 총량의 4분의 1, 4분의 1 이렇게 들어가서 수액 계산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봐보세요. 50% 화상을 입은 70kg 환자야. 그러면 아까 하트만 용액이 총 수액 보충량이 40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4 곱하기 70kg니까 70 곱하기 50% 화상을 입었대. 그러면 14,000이 나오거든요. 그럼 1,008시간은 얼마의 수액을 공급을 해줘야 돼? 14,000에 2분의 1을 줘야 되니까 7,000cc가 8시간 동안 들어가야 되겠죠. 그럼 시간당 8시간에 7,000이 들어가야 되니까 시간당 875cc 세팅해갖고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 8시간이 지나서 그 다음 16시간까지는 총량의 4분의 1, 그러니까 3,500cc가 들어가서 시간당 436cc가 세팅해서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도 총량의 4분의 1이니까 3,500cc, 시간당 436cc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계산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면 9번을 볼게요. 체중이 60kg고 화상 범위가 40%예요. 파크랜드에 의한 수액 종류 첫 주입 속도의 핵심이. 그러면 락테이트 링거 솔루션 하트만 용액이죠. 그렇죠? 이거가 답이고. 그다음에 계산을 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아까 들어가는 용량이 수액 보충량이 40cc라 그랬죠. 그렇죠? 40cc 곱하기 체중은 60. 그렇죠? 그다음에 곱하기 40%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에 대한 계산이 어떻게 되냐면 9600cc가 나오네요. 그러면 지금 문제가 뭐예요? 첫 주입 속도를 물어보는 거야. 그럼 총 주입량의 몇 분의 1? 2분의 1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지? 9600에서 나누기 2 해야 되겠지. 요거에 2. 그러면 계산이 얼마지? 4800이죠. 이거 계산하면. 그렇죠? 8시간 안에 4800cc가 들어가야 돼. 8시간 동안.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시간당 얼마야? 4800을 또 8로 나눠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얼마? 시간당 600. 8648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돼요? 그래서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시간당으로 계산이니까 600인 거고, 지금은 아까 8시간으로 하니까 4800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그 만약에 8시간이 지나서 8시간에서 16시간에 그 다음, 자, 처음에 시간당 600cc를 줬어요. 8시간 동안. 그럼 질문 바꿔요. 그 다음 단계는 시간당 얼마를 줘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이거의 반액이겠지. 300. 그쵸? 그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10번입니다. 자, 35% 2도 화상을 입었어요. 자, 24시간 이내에요. 그러면 24시간 이내는 어느 단계에 속할까? 아까 유인물에서 음극기에 속한다고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그때 병리적인 변화를 보면 돼요. 자, 체액 불균형으로 인해서 전해질이 막 이동한다 그랬죠. 체액 불균형이 일어나는 건 맞는데 대사성 알칼리증이 아니라 대사성 산증이 나타나게 되죠. 그 다음에 혈장 내 단백질과 NA가 간질강으로 이동돼서 부종이 발생하게 되죠. 왜? 화상을 입어서 전해질 이동이 일어나니까 세포 손상으로 빠져나오면서 부종, 쇼크가 발생한다고 설명이 됐습니다. 답은 2번이고요. 조직 손상과 신장에서 K배설 증가로 자 어떻게 된다 그랬죠? 고칼륨 혈증이 일어난다 그랬었죠. 그다음에 나트륨은 세포로 나트륨이 투입이 되니까 혈장에는 나트륨이 없는 거죠. 저나트륨 혈증이 초래가 되고, 국소적으로 화상 부위의 모세혈관 투과성이 증가한다 그랬죠. 증가해서 쇼크가 발생하고 부종이 생기고 수포가 생기고, 신장으로 혈류가 증가하여 소변량이 증가한다. 여러분, 쇼 상태는 소변량이 증가할까요? 줄어들까요? 줄어들죠. 그렇죠? 그런데 24시간 지나서 아까 36시간이 지나면 다시 모세혈관 투과성이 증가가 돼서 정상으로 돌아온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5번 문항은 뭐지? 24시간 지난 이후의 상황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안 풀었던 문제 기출 볼게요. 3페이지 문제.
욕창 부위 상태 단계를 물어보는 거죠. 자, 그러면 4 곱하기 3이고 3시 방향이고 가장 핵심은 뭘까? 깊이죠. 그러면 진피 전층이 소실됐고 피하 조직이 손상까지 있고 건강 근육은 노출되지 않았대. 그럼 몇 단계? 건강 근육까지 노출됐으면 4단계라고 그랬죠. 근데 표피 진피 다 손상이 됐는데 건강 근육은 노출되지 않았으니까 3단계인 거죠. 자, 2번 대상 포진 환자 교육이에요. 수포는 양측성이 아닌 일측성. 장기간인 스테로이드가 아닌 거죠. 일시적으로 단기간 써야 되고 개인위생으로 재발을 예방할 수 있다? 아니죠. 내가 개인위생 깨끗이 손 씻기 잘한다 그래서 대상포진 안 걸려요? 그러는 건 아니죠. 예방할 수 없고요.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서 항생제 복용이 아닌 항바이러스 제제가 투여가 돼야 되고요. 면역이 떨어진 사람과 접촉하지 당연히 안 해야 되겠죠. 감염 방지를 위해서 해야 됩니다. 답은 5번. 자, 뜨거운 물로 양쪽 손등에 화상을 입어 피부에 발적이 보이고 아파요. 우선적인 간호중재, 화상이죠. 그럼 제일 먼저. 그렇죠. 냉스포 적용이죠. 자, 뜨거운 물에 열 화상인 거잖아. 그럼 얘는 몇 도 화상이지? 발적만 보이고 통증이 있대. 약간의 통증. 1도 화상이야. 그렇기 때문에 응급처치는 제일 먼저 찬물에 담그라 그랬죠. 그래서 냉스포 적용 이게 맞습니다. 다음에 수술 환자 문제입니다. 그러면 1번 문제부터 풀어볼게요. 자, 일단 수술 환자 수술 전 간호 사정을 먼저 볼게요. 자, 수술 후에 봐야 될 것들은 숨쉬기부터 봐야 되겠죠. 호흡기계 감염. 아, 수술 환자 전이니까 호흡기계랑 심맥관계, 간 기능 이런 걸 확인을 해야 되는데 특히 여러분 뭐 수술 전 검사 등을 통해서 뭐 CBC라 X-ray다 심전도 다 찍어보잖아요. 중요한 건 심맥관계예요. 심전도 찍어보지만 세 번째 땡, 혈액 응고에 영향 있는 약물이나 건강식품 섭취 여부를 확인해야 되죠. 특히 아스피린 같은 거 복용하면 출혈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심장에 질환이 있어서 아스피린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가 수술을 하게 되면 출혈 가능성이 더 높아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술하기 뭐 일주일 전부터 3일 전부터 아스피린 복용 중단해라 이런 말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스피린, 와파린, 헤파린, 플라빅스, 생강, 은행 등 먹는 건데 대표적인 게 아스피린, 와파린, 헤파린 이게 무슨 약이죠? 항응고제죠. 그렇기 때문에 항응고제를 복용하고 있는 환자는 약을 중단을 하라라고 미리 사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죠. 그래서 환자분들이 보통 가지고 있는 약들 처방전 갖고 오세요 그러잖아요. 의사들이 그럼 그 처방전을 보고 이 약은 수술 며칠 전부터 먹지 마세요 라고 티칭을 하게 되죠. 이게 실제 기출문제로도 나왔었죠. 그 다음에 환자 상태 뭐 질환이라든가 감염 증상 있는지 다 봐야 된다라는 거 그냥 흐름으로 보셔도 됩니다. 자, 1번 문제에서 보세요. 가장 핵심이 뭐냐면 위를 절제했어요. 가스트렉토토미를 했고요. 그 다음에 바이탈을 했더니 맥박이 110회야. 그러면 빠른 거죠. 그렇죠? 100회까지 노말로 보면 빠른 거고 혈압은 80에서 60이니까 혈압 떨어져 있죠. 저혈압이죠. 우선적으로 확인하는 게 뭐냐고요. 자, 혈압이 떨어져 있어요. 빈맥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의식도 떨어져 있네. 그쵸? 이게 핵심 단어죠. 어떤 상황일 때 이렇지? 출혈. 그쵸? 출혈이기 때문에 뭘부터 확인해야 될까? 배액관부터 확인해서 배액관에 얼마나 많은 피들이 배액되고 있는지부터 확인을 해야 되죠. 그렇죠? 답은 5번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의 핵심 단어를 보면서 아, 출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 증세구나 라고 판단을 해야 돼요. 그럼 출혈을 확인할 수 있는 게 뭐야? 배액관부터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답은 5번입니다. 자, 2번은 척수 마취를 이야기합니다. 자, 요약집. 자, 척수에 마취를 해서 자극을 줄이는 거죠. 자, 천자 부위 요추 L34 이거는 기억을 해야 되고요. 자,
마취 반응 보세요. 투약 후면 1, 2분 내에 효과가 시작돼서, 그쵸? 감각이 떨어지는 거죠. 자, 합병증 및 간호, 별표 많이 하세요. 합병증 및 간호에 별표 많이. 자, 척수 마취는 시험 문제는요, 이 합병증이 시험 문제 나옵니다. 그래서 저혈압이요. 자, 일단 저혈압이 생기면 에페드린, 에피네프린 투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호흡 마비도 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신, 모든 약의 부작용은 오신구토죠. 여러분, 제가 학교 수업도 하는데 학생들한테 그래요. 무슨 약의 부작용을 물어볼 때, 자, 얘들아, 오신구토 빼고 부작용을 이야기해봐. 그러면 얘들이 아무 말도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오신구토는 들어간, 대부분 들어간다 보고요. 그 다음에 저혈압은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저혈압 불표. 그 다음에 두통 꼭 기억해야 돼요. 아까 척수 마취를 하게 되면 내 척수액이 빠져나오게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내 척수액 출혈 증상, 유출 증상으로 두통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헤드액을 굉장히 많이 호소합니다. 두통 별표. 자, 그럴 때 두통이 없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베개 없이 머리 반듯하게 하고 누워 있으라고요. 그쵸? 그 다음에 수분 권장 하게 되고, 하반신 감각마비가 있게 되죠. 마취에서 풀리면 다 돌아오는 건데,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다? 저혈압, 호흡마비, 두통. 그 다음에 척수마취 했을 때 두통이 생겼을 때 자세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계속 반복할 거예요. 그러면 2번 보세요. 무릎 수술이 중요한 게 아니야. 척수마취야. 그러면 부작용. 저혈압이죠. 그렇죠? 그 다음 호흡수 증가가 아닌 감소. 무릎이니까 하반신 감각마비겠지? 상반신이 아니고. 그렇죠? 이렇게 봐야 되겠죠. 답은 3번. 3번. 척추 마취를 했어. 간호중재를 물어봅니다. 두통 예방하기 위해서 반자이 아니라 그랬죠? 베개 없는 앙화이. 수술이 끝나면 기침과 조기 이상을 격려한다. 자, 핵심은 척수 마취예요. 2번은 척수 마취가 아니지. 2번은 어떤 마취? 전신 마취죠. 전신 마취를 했을 때 기침, 조기 이상 해야 되죠. 그러면 그다음 3번. 혈압이 떨어지면 트렌델렌버그 포지션을 취하기보다는 혈압이 떨어지면 바로 에피네피린 투여해야 되고요. 마취에서 완전히 회복되기 전까지 하반신 감각마비가 있을 거를 설명해 주셔야 되겠죠. 척수 아래쪽으로 마비가 있을 거다. 호흡 마비를 예방하기 위해서 마취 초기에 머리를 평평하게 하는 게 아니라 마취 초기에 머리를 아까 어떻게 한다 그랬죠? 약간 올린다 그랬죠? 상승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 4번. 4번이 맞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4번 보세요. 대장 절제술 했어. 자, 피부가 창백하다. 혈압이 떨어져 있네. 맥박이 빈맥이네. 호흡수 빨라졌어. 해모박에서 100cc나 나왔대. 붉은색. 그러면 출혈이죠. 출혈로 인해서 쇼크 온 거죠. 그쵸? 자, 그러면 우선적인 중재. 다리부터 올려야지. 다리를 올려서 의사에게, 다리부터 올려놓고 의사한테 노티파이 하고요. 자, 1번 보세요. 이 사람 SPO2가 떨어지거나 그런 건 없죠. 의식이 떨어졌다 그런 말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우선 중재는 아니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야 돼? 환자의 호흡을 먼저 보고, 호흡 양상이 26회긴 하지만 산소 포화도가 나와 있는 게 아니죠. 저산소증 있고 창백하다 없죠.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거지. 그럼 이걸 하려면 어떻게? 만약에 호흡에 문제가 생겨, 그러면 호흡 양상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ABJ부터 먼저 해야지. 그렇죠? 그렇게 들어가야 고쳐야 되고요. 자, 기침을 하지 않도록 한다? 해야 되죠. 우리 전신 수술하고 나면 하는 게 뭐지? 기침, 심호흡, 조기 이상이죠. 기침, 심호흡하는 이야기가 뭘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무기폐. 그렇죠? 그래서 무기폐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침, 심호흡 해야 되죠. 다음에 와파린을 투여해요. 아까 수술 전 준비사항이 와파린은 항응고제죠. 그렇기 때문에 와파린을 투여하면 출혈이 있는데 와파린을 넣어버리면 출혈이 더 심해질 수 있죠. 응고가 안 된다고.
덧출혈이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와파린 투여하면 안 됩니다. 하지 운동을 시행해요. 자, 수술 후 2시간인데 수술 후 2시간에 이렇게 바이탈 흔들리고 출혈하고 있으면 안정을 해야 되겠죠. 운동보다는. 그래서 가장 우선적인 중재는 입원이죠. 그 다음에 근데 왜 다리를 거상시키고 하라 그럴까? 왜 이게 우선적인 중재가 될까? 뭘 유지하기 위해서? 출혈이기 때문에 혈압 떨어져 있죠. 지금 혈압이 지금 얼마로 떨어져 있죠? 85에서 40, 그렇죠? 그러니까 저혈압이기 때문에 이 혈압부터 상승을 시켜야 되니까 머리로 가는 혈류 많이 올리도록 다리부터 올리라고요. 그래놓고 의사한테 빨리 보고해서 거기에 따른 치료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유인물에 한번 보세요. 유인물에 유인물이란 자꾸 유인물 아니고 요약집 4번을 보시면. 전신, 아까는 우리가 척수마취였잖아요. 이번에는 전신마취 수술 환자 간호예요. 의식 수준 확인, 기도 개방해야 되고요. 바이탈, 산소포화도 구개반사 포함, 뭐 이런 거 다 확인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혈압저하 빈맥일 때는 출혈을 반드시 의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수술부위 배액관 확인이라는 게 지금 아까 문제에서 나왔었던 거고, 자의, 반주하의 호흡 편하게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심호흡 기침은 무기폐를 예방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거 무시하면 안 돼요.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가냐면 혈압의 증상을 써놓고 혈압저하 빈맥 써놓고 뭘 의심하냐 이렇게 나가고, 또 수술 전신마취 환자한테 심호흡과 기침을 하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또 이것도 문제고, 그렇죠? 왜 조기 이상을 하라 그러냐 다 문제거든요. 또 조기 이상을 하고 혈전성 죄송해요. 조기 이상을 하는 이유를 뭐냐? 그러면 혈전성 정맥염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이런 게 다 문제와 답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 탄력 스타킹 착용해야 되죠. 언제 착용하죠? 잠잘 내내 착용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착용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렇죠? 착용하고 잘 때는 풀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장음 회복이 되면 서서히 식사 진행하면 되고, 요정체 있는지 확인해야 되고, 복부팩만 확인해야 되죠. 가스 나와야 식사를 진행할 수 있으니까 보고, 그 다음에 식사 순서 나오고, 그 다음에 수술 후 24에서 48시간 동안 마약성 진통제 혈중 농도를 유지하게 되죠. 그래서 많이 쓰고 있는 게 뭐죠? 마약성 진통제의 혈중 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쓰는 거 PCA, 그렇죠? 그런 것도 많이 쓰게 되고, 통증 관리해야 되고, 단백질 공급, 비타민 공급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5번, 수술했어요. 신부정맥 혈전증을 예방하기 위한 간호중재. 그래서 신부정맥 혈전증 굉장히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여기서도 나오고 모성에서도 나오고 하여튼 많이 나와요. 자, 1번, 다리를 꼬거나 무릎 밑에 베개를 대도록 하는 건 절대 해봐는 안 되는 거죠. X. 심호흡과 기침을 격리하는 게 신부전맥 혈전증을 예방하는 게 아니라 무기폐를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자기 전 하지 운동을 하루에 한 번 하라고요? 아니죠. 하지 운동을 뭐 시간마다 여러 번 해야 되죠. 그렇죠? 한두 시간마다 계속 반복해서 해야 되고, 압박 스타킹을 2일마다 벗고 다시 착용한다고요? 아니죠.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벗었다가 보면서 피부 상태 확인해야 되죠. 압력이 골고루 분산된 건지, 또 한쪽으로만 너무 심하게 압력이 들어오는 건 아닌지 하루에 두 번 정도는 벗었다가 다시 신고 하셔야 되고요. 간헐적 공기 압박 장치를 사용해야 되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답은 5번. 자, 6번. 전신마취예요. 환자 간호. 1번은 틀렸어. 구토가 먼저야. 우선적으로 해야 될 체위. 앙아이 아니죠. 구토. 구토 예방 체위? 축이죠. 이건 기본 관한 문제지,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1번은 축이. 수술 후 폐합병증인 무기폐를 예방하기 위한 증제는 또 나오네. 심호흡과 기침 경력. 혈전성 정맥염을 예방하기 위해 혈전 용해제를 투여한다고요? 아니죠. 1차적으로는 여러분, 혈전성 정맥염을 예방하기 위한 가장 우선적인 중재 뭐예요? 걸어다니라고요. 그렇죠? 조기 이상이죠. 약부터 투여하는 게 아니죠. 조기 이상하고 그다음에 탄력 스타킹을 착용하라고요. 그다음에 수술 후 진통제는 가급적 적게 투여해서 빠른 회복을 돕는다.
진통제 적게 투여한다 그래서 빠른 회복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적절하게 투여해서 진통제를 충분하게 투여해서 환자가 통증을 견디고 이겨내고 운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죠. 수술 다음 날부터 유동식을 제공한다? 서서히 일반식, 연식, 일반식? 다음 날부터? 여러분, 전신마취 써요. 그러면 가스아웃이 돼야 되지. 가스아웃이 된 거 확인하고 식사 진행을 십스 오브 워터부터 진행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러면 가스아웃 된 걸 확인하거나 아니면 장음을 좀 들어봐야 된다거나 이런 걸 통해서 해야 되죠. 그래서 답은 2번으로 볼 수 있습니다. 7번, 전신마취하에서 위절제술을 받았어요. 자, 그러면 2일이 지난 환자가 복부 불편감 호소하고 복부 팬만을 이야기하고 있대네. 그러면 우선적으로 해야 될 거 장음부터 확인해야 되죠. 전신마취하면은 연동운동이 감소되죠. 그로 인한 합병증이 나타나서 가스 확인 이런 것들을 해야 되죠. 그래서 장음부터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다시 기출 문제로 가서 6페이지 수술 환자 문제 기출. 1번, 위암 수술 환자의 출혈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수술 전에 투약 중단을 고려해야 되는 약물. 1번이죠. 플라빅스. 그렇죠? 얘는 혈소판 제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출혈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플라빅스를 복용하고 있는 환자는 이걸 중단을 하고 수술을 들어와야 되죠. 프로세마이드는 무슨 약이지 우리? 그건 알고 있어야지. 이건 기본으로 성인에서. 프로세마이드 상품명. 라식스. 그럼 무슨 약? 이뇨제. 그렇죠? 오메프라졸. 산분비 억제제, 위산분비 억제제. 프로프라놀롤. 이거 어느 질환에서 제일 많이 들었을 텐데, 프로프라놀롤? 고혈압. 고혈압 협심증 부정맥 치료제예요. 혈압을 줄이는 거지. 고혈압 협심증 부정맥 치료제. 아세트아미노펜은 다 알죠? 뭐지? 해열 진통제. 자, 여러분, 아미노펜에 소염제 들어있어요? 소염, 염증을 줄여주는 거? 없어요. 그쵸? 타이레놀이잖아요. 타이레놀은 해열, 열 떨어뜨리고 통증만 조절해 주는 거지, 염증을 줄여주지는 않는다고. 아셨죠? 그래서 해열 진통제. 답은 1번. 2번. 똑같네. 아, 똑같은 문제를 제가 문제를 막 바꾸고 옮기면서 패턴을 이번에 좀 바꿨거든요. 기출문제를 앞으로 하다 보니까 2번은 지금 똑같은 문제죠. 아까 7번 문제랑 거의 똑같죠. 예, 똑같은 문제예요. 그래서 답은 2번인 거죠. 장음부터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죠. 네, 수고하셨고요. 잠깐만 쉬었다가 다음 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